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느보산에 왔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서 죽어서 묻힌 느보산에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서요. 제가 이게 설명할 때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슈크란, 슈크란. 자,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모세는 이 느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요. 바라만 보고 가지는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힙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뱃볼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어서 묻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은 모세가 죽어서 묻힌 그 무덤은 지금까지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서 묻힌 곳은 광야 생활하다가 호르산에서 죽어 묻혔는데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자, 이 돌은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뒤에 그걸 기념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어제가 입동이고 그 토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 주일인데요. 자, 여기 요르단에서는 또 아랍 국가들에서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 느보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은 당연히 없고 그 현지인들조차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만 느보산을 전세냈습니다. 자, 저기 정면에는 자그마한 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이 다녀간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느보산은요, 지어진 때는 AD 5세기경 비잔틴 시대 때 원래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이 나서 사실은 이렇게 정말 깡그리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부터 성 프란체스코 성서연구소 주관하에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이 느보산에 있는 기념교회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또 이 박물관 안에는 그 요르단 암만의 그 암만 성체에 보관된 그 메사의 석비, 모압의 석비 그 앞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자, 느보산이 평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해발 한 3,500m 정도의 이렇게 높은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 기념교회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둥근 돌은 무슨 돌이냐 하면은 AD 5세기경이면은요, 이 처음에 이 느보산의 모세 기념교회가 지어졌을 때가 비잔틴 시대 때인데요. 그 수도원
수도원 입구를 막았던 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곳에서 죽어서 묻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시체를 무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보이는 이 교회는요, 모세 기념교회인데, 예, 원래 저 지금 위에는 현대판이고 밑에는 옛날 돌인데요, 원래 이 옛날 돌로 다 됐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새로 이 성 프란체스코 성서 연구소 주관하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저 계곡 밑에는 푸르푸르한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겁니다. 레몬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는 저기 한가운데 모세 샘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가 모세가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인데, 실제로 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탈리아 조각가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자, 여기 친절하게 표지판도 잘 적어놨어요. 저기 밑에 왼쪽에 푸릇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꾸불꾸불 내려가는 이 길은 느보산에서 바로 사해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쪽에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곳은 이 요르단의 요단 계곡 시띤 골짜기고요. 여기 언덕 밑에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입동이었고 겨울로 들어가는 이 문턱이다 보니까 이게 안개가 껴서 이렇게 흐릿한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저 여리고 저 언덕 위에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까지도 보이고요, 날씨가 맑을 때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집들까지도 다 보입니다. 자, 바로 모세가 여기 이곳에서 서서 저 북쪽으로는 길라산지, 이스라엘의 단, 또 남쪽으로는 소알성까지 봤다고 그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으면 사해는 보이고 여리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북쪽에 뭐 갈릴리나 단, 길라산지, 또 남쪽에 소알성 이런 데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밑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 기념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기념교회 안에는 이게 이제 원래 AD 5세기경에 비잔틴 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모자이크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주변에 나는 식물이나 짐승들의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자이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교회 내부입니다. 모세 기념교회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객 전혀 없고요. 또 현지인들도 오늘 평일이라 요르단에서는 일요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조차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 기념교회에서 나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이 올리브 나무가 보이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00년에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여기 느보산하고 베다니를 들렸는데요. 그때 왔을 때 이렇게 식수를 하고 간 겁니다. 자,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저 앞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에 대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질을 낸 거,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 발자취, 또 모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